안녕하세요, 덱스프리입니다. 지금 장을 보러 왔는데 달라라마도 그 제가 외국 유튜버 분들이 올리시는 것처럼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줄을 서다가 들어왔고요. 안에 정해진 인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하루 종일 장을 볼 건데 장 보는 모습을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월마트 같은 곳도 정말 저렴한데 일단 달라라마에서 저렴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휴지도 사고 화장실 이거 변기에 물 내려오는 것도 하나 사야겠어요. 원래 요가 매트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그건 없어서 이 밴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. 저렇게 다 가림막으로 가려놨어요. 여기는 원래 큰 몰은 아닌데도 다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. 그런 데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닫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번에는 달라트리에 왔습니다. 여기는 비교적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달라라마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브랜드만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운동기구를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세이프웨이라는 마트에 왔습니다. 사실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오렌지 한 박스, 바나나, 감자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. 고추장찌개를 한번 끓여볼까 하는데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일단 한번 쭉 둘러보고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 물 기르는 기계가 있네요. 제가 가장 애용하는 거. 이제 뭐 더 이상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차에 싣고 그래도 다니면은 비교적 이런 보틀에 들어있는 물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가격인데요, 정말 저렴하죠. 거의 19리터짜리가 3불밖에 아니에요. 이렇게 콤부차도 있네요.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이런 게 뭔지도 몰랐는데 뭔가 고르다 보니까 진짜 많이 골랐어요. 이렇게 세이프웨이 안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어서 스타벅스를 지금 왔습니다.